자, H2 연결사 9번 들어가 보자. 자, 연결사는 선생님 뭐라고 있어? 이 앞뒤 맥락을 연결사 기준으로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이볼때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 플러스적인 생각이면 이게 뒤에도 플러스적인 생각인가? 연결사를 기준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차 정보인가? 그 다음에 얘도 1차 정보인가? 아니면 2차 정보로 되냐? 좀 크게 보는 법을 좀 익히도록 하자. 자, 봅시다. 영국은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예. 원래 and yet인데, 자, 보통 and를 생략하고 yet을 접속사로 이렇게 쓰고 있지. 그래서 하지만 그 국민들은 are not 해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야. 이건 삽입절이야. 이게 부사절이야. 자, are not constitutionally in control of the state. 자, 헌법상 그 국가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민주주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자,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우리 국가의 주인이다 이러잖아. 자, 그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야, 헌법상으로. 자, the constitutional situation, 그 헌법적인 상황은 is an apparently, 명백하게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원은 부정대명사 상황을 봤지? 자, 헌법적인 상황은 모순된대. 자, as a result of a historical process, 그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 영국의 국민들은 are subject, 백성들입니다. 누구의? 국왕의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콤마 ing니까 뭐뭐 하면서지. 뭘 하면서? 여왕을 받아들이며 뭐로? 그 국가의 수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받아들이면서. 아, 영국에서는 여왕이 최고 대빵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대. 자, 그럼 보자. 이제 연결사가 있고. 자, 근데 even the queen, 심지어 여왕도 is not sovereign. 통치권이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substantial 하면 상당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 통치권이 있지 않습니다. Since,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권위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Parliament, 바로 의회로부터. 자, 그리고 그녀는 subject, 그 지시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Parliament, 의회의 어떤 지시에 결국 따라야 되나 봐.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앞쪽에서 보면 영국 사람들은 여왕을 그 국가의 장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여왕이 실제적으로 통치를 한다. 이게 아니라 통치권이 없다. 이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니? 반대, 역접이 일어나지.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자, 뭐다? 예신 거야, 예. 그러나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니까. It not의 뜻이라고 좀 보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완전히 역접, 이대는 예시 답이 되겠다. 자, 그럼 B를 또 보자. 그녀는 reigns. reign 하면 이것도 통치한다, 그 다음에 rule도 통치한다인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reign은 막 군림하는 거야. 왕처럼 이제 군림하는 거야. 하지만 does not rule. rule 하면 우리가 명사로 쓰면 규칙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규칙 하나하나를 들어서 통치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야. 그래서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여왕은 군림은 하지만, 통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니? 자, 앞에 얘기하고 뒤집어지는 얘기는 얘가 만일 그 종속된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이거 뒤집어지는 반대되는 이야기니? 아니면 얘는 군림하지만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비슷한 얘기지. 얘가 플러스적인 얘기라면 얘도 플러스적인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답은 in contrast, 대조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요약하자면. 그치? 요약을 해서 바로 그녀가 군림하지만 통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if confusingly, 비록 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자, 우리 if가 양보절로 쓰일 때도 있다. 자, 그래서 비록 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영국의 주권은 집단적으로 reside 하면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지금 주어가 무생물이니까, 자, 그 영국의 주권은 집단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에? 그세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바로 국왕, 그리고 의회의 two chambers. two chambers 하면 원래 chamber는 방이란 뜻인데, 영국에서는 그 양원을 가리키지. 다시 말해서 뭐, 또는 그 바로 이게 상원, 그리고 하원, 이 둘을 포함한 이세 개의 이세 개의 요소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볼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답은 yet in short였다. 오케이.